청소년들을 위한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과학인 슈퍼소닉 정신우입니다. 안녕. 드디어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주과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리고자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자기소개. 저는 천문학을 전공하고 우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으로 과학인 채널을 끌어나가고 진행을 하게 될 저는 슈퍼소닉 이상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이제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신다면 좀 더 재미있고 알찬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재미있는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초고속 카메라인데요. 초고속 카메라. 우리가 예전 TV에서 네.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들 네. 많이 봤는데 초고속 카메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초고속 카메라를 보긴 봤습니다. 어디서? 우리 센터에서. 센터에서. 네. 산 거 온 거를 보고. 그렇죠. 네. 근데 네. 보기는 봤는데 써보신 네. 적은 없다. 아,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아직 초고속 카메라를 직접 촬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초고속 카메라 전문가가 없습니다. 네. 어디 가셨나요? 오늘 갑자기 출장을 가시게 돼가지고 제가 급하게 이렇게 네.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초고속 카메라 잘 모르시지만 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네, 네, 같이 알겠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초고속 카메라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초고속 카메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을 네. 느리게 보여주는 카메라를 초고속 카메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초고속 카메라의 성능을 자세히 나타내주는 척도가 바로 FPS라고 하는 단어 FPS. 단위가 있습니다. 네. FPS는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해서 1초에 얼마나 많은 양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수치인데요. 네. 평소 우리가 보는 영상은 보통 초당 60프레임 정도로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네. 1초에 60장의 사진이 지나간다는 뜻인데요. 네. 우리 인간이 1초에 24프레임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사진이 아니라 네. 영상이라고 느낀다고 하네요. 네. 애니메이션 작업들을 할 때 한 장 한 장 네. 그림을 그려가지고 만화를 이제 제작을 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들도 보통 60프레임 정도 됩니다. 아, 1초에? 네, 1초 60프레임 정도 네. 되고요. 그런데 이 초고속 카메라는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 혹은 60프레임이 아니라 1초에 네. 거의 3000장에 가까운 1초에 3000장. 프레임 퍼 세컨드 정도의 속도로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촬영을 하고 네. 1초에 3000장을 재생을 하면 네. 슬로우 모션이 되질 않아요. 3000장을 찍으면 그렇죠. 1초에 그냥 3000장씩 지나가는 영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렇죠. 게 똑같겠네요. 그러면 네. 그냥 영상이 되는 건데 네. 이 3000장 찍은 사진을 우리 눈에 네. 잘 보이게 네. 60프레임으로 그러니까 3000장을 60장씩 다시 쪼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늘어나서 50초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우리가 말하는 초고속 카메라라는 거는 슬로우 모션을 보여주는 거지만 네. 실제로는 빠르게 촬영을 해서 느리게 재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속 카메라?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네. 우리가 슬로우 모션의 영상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인, 광고 같은 거에도 그렇죠. 많이 쓰이고 대표적인 슬로우 모션 매트릭스? 아,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물방울 떨어지는 거 많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서울 같은 거. 총 같은 거 소개되면 총알 떨어지는 거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일어나는 현상을 좀 느리게 보는 거. 주인공이 예를 들어 네. 쓰러진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연기 좋은데요? 그렇죠. 쓰러지는 장면 같은데 이렇게 네. 나오는데 그런 영상들은 보통 240프레임 정도로 촬영한다고 해요. 그 그거랑 비교해도 초고속 카메라는 훨씬 더 많은 그렇죠. 여러 장의 사진 찍는 거. 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유리잔이 깨지는 거, 네, 그렇죠. 그리고 풍선이 터지는 모습 네. 등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 이제 더 있습니다. 아. 더 있는데 또 영상으로 보시는 게
그러면 지금부터 과학인 초고속 카메라 맛보기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물풍선 터뜨리기와 유리잔 떨어뜨리기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상들 하나 준비했는데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아, 영상을 봤는데요. 진짜 네. 신기하네요. 그 눈으로 봤을 때 그 유리잔이 깨질 때 균열이 차근차근 그 가는 모습은 사실 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맨 눈으로 그렇죠. 봤을 때는. 근데 초고속 카메라로 그거를 하나하나 보여주니까 아, 균열이 또 저렇게 생기는구나 네. 이런 걸 또 알게 됐습니다. 물풍선 같은 경우에도 터지는 그렇죠. 순간 보면 이제 고무줄의 탄성력들이 있죠. 네. 이 탄성력들에 의해서 찔려지는 순간부터 이제 물풍선이 찢겨져 나가는 모습이 네. 이제 세세하게 담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딱 그 모양 그대로 유지되고 그렇죠. 있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 모습 멋있었어요. 네. 지금 보여드린 영상들이 이제 맛보기잖아요. 우리 혹시라도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영상들이 있으신다면 아래쪽에 아 아래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제작비가 들지 않는 선에서 네, 네. 준비를 해가지고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도 제 거 깼거든요. 네, 그렇죠. 네. 생각보다 이 제작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댓글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초고속 카메라 맛보기 시간 첫 번째 네. 시간이었는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이렇게 갑작스럽지만 이렇게 네. 전문가로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유튜브로 많이 찾아뵙게 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초고속 카메라 맛보기 시간 과학인 네.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과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미래다. 과학인 슈퍼소닉 정신우 였습니다. 안녕. 안녕.